무거운 책임감? 뭐 그런 게 있고요. 저도 이 네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에 너무 뜻깊고 좋습니다. 개인 말씀을 드리면 그 글을 쓸 때부터 본의 아니게 본의였죠. 네, 대단히 정교하게 작업을 해서 사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 무대 위에서 간혹 실수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애드립도 할 수 있고 그런 대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공연 대부분 그러긴 좀 불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. 좋게 말해서 정교하고 나쁘게 말해서 상당히 이제 깐깐한 대부분이지 거기다가 분량도 많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믿음감 무조건 빠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또 느려야 되고 어떨 땐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기도 하고요. 다만 한 가지 이제 뿌듯한 점은 네 분의 배우가 대사의 압박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걸 이제 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캐릭터화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이 네 분의 각각의 이 개인이 극중의 배역으로 이제 창조되는 과정을 대사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같이 그 작업에 동참했다는 데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좀 여담이지만 그런 류의 연극을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. 제가.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라 배역이 되는 과정을 무대 위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힘들었지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.